형이 쫓아갑니다. 중원에서 헤더 연결. 한 차례 접어두고 태클까지. 오, 좋은 기회예요. 따냈습니다. 여기서 김민호 한 차례 접어두고 김민호 슛 들어갔습니다. 선취골 뽑아냅니다. 김민호입니다. 아, 김민호 선수의 득점이 정말 필요한 부산교통공사였는데 네. 지금 김민호 들어넣어줬습니다. 아, 정말 이 최용우 선수 없을 때 저런 득점이 정말 필요했던 부산이고요. 네. 사실은 앞서서 계속해서 체력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했는데 체력적인 피로를 말끔하게 씻는 가장 왼쪽. 좋은 그대로 붙여줍니다. 어, 지금 좋아요. 헤더로 떨고 자, 여기서 그 정면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. 스코어 1대1입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이 잠시 분위기 끌어올리는가 싶더니 바로 이현경 선수가 윤균상 감독의 믿음에 두 경기만에 보답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현경 선수가 일단 떨궈놓는 게 너무 좋았고요.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김양우 선수의 오른발이 빛납니다. 네, 이번에 이렇게 띄워줬고 이거죠? 정확하게 이거죠? 연결을 해줬습니다. 이게 이번 이 경기에서 울산이 준비해온 전술인데 네. 부산이 분위기가 좋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방심 한번 하니까 이렇게